이렇게 우리 당이 전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성과 치른 것, 저는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뭐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. 그리고 그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. 제가 여러 번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